수성이다! 수성이다! 사자 기사단, 고양이 기사단 몰려온다. 빨리 열심히 일해라! 입구 탈렸다, 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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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게, 저런 놈들에게 성을 빼앗기느니! 자결이다! 라라란란 쇼! 작대기 정도만 돼도 커람이에요. 아, 대검 더럽게 얹으네? 아, 괜찮아요. 호람은 만병지왕이니까. 호람은 만병지왕? 아, 나 가드를 너무 일찍 풀었어. 아, 이거 몰드아웃 타이밍으로 풀었어. 가드 확실히 하고 때렸어야 되는데 몰드아웃 타이밍으로 가드를 풀었더니 패링이 이렇게 실패가 된다? 당황하지 말고 가자. 어디로? 돈 들인 그곳 20코만으로 간다. 레살디란을 찾아서. 그는 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단 말인가? 새 파타 마을을 지나가겠다. 잘 있었습니까, 사령관님? 저를 찾아오신다. 아, 자네 말고. 가자, 가자. 새 파타. 발톱성 부근의 중규모 토너먼트가 열리고 있네요, 여기 마침. 아니, 여기까지 온 보람이 이렇게 도움이 필요한 농부. 부디 제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나으리. 제발. 도적들이 저희 마을에 물품을 훔쳐갔습니다. 그들은 저희의 전부를 가져가고 잔인한 짓을 했습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불평을 하며 그들은 즉시 우리의 불쌍한 영혼을 죽였습니다. 우린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어요. 전 위협을 무릅쓰고 우리의 구원자를 찾아다녔습니다. 왜 자네들의 마을을 다스리는 영주는 자네들을 돕지 않는가? 그는 도적들을 쓸어내야 할 텐데. 내 시도는 했죠, 경. 하지만 영주 신하들이 그를 만나지 못하게 하고 그는 보다 더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알겠네. 안타깝군. 내가 당신을 돕도록 하지. 닭돼지요. 간다. 마을 이름이 어디라고? 발론브라에 숨겨진 지도. 굿굿굿. 그리고 여기 이 익숙한 뾰족기를 감춘 자. 인간 세계에서 살기 위해서 본인의 신분을 숨기고 숨어있는 이자 레살디란이요. 태장, 당신을 다시 볼 수 있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제가 아직 제 삶을 이어갈 수 있을 만큼 효과적인 제안을 지 못했습니다. 뭔 소리야? 당신의 부대에 있을 적에 전리품들이 훨씬 더 많고 질도 좋더군요. 저는 당신과 다시 함께하기를 희망하는 바입니다. 돌아와서 반갑네, 친구. 그럼 잠시만. 이렇게 돌아온 동료는 마다하지 않고 받아준다. 떠날 때는 그대의 의사대로 보내주고 다시 돌아오겠다고 할 때 다시 받아줄 수 있는 그런 멋진 직장. 든든한 직장. 아, 감사해. 아, 감사해. 용병 보병. 우리 직장은 그런 곳. 꿈의 직장. 단련된 양성 사브르. 여기에 닭돼지 배가 열린단 말인데. 나 4만 디나르 아니었나? 왜 3만 5천 디나르가 돼 있지? 그렇다면은 드샤르 공국의 칼리파 바만의 깃발이 펄럭이는 이곳 20코만에서? 아, 밤이라서 안 돼. 용병들 고용했지, 참. 가자. 우리 꿈의 직장. 이 동네 시리얼은 무슨 맛인지 또 맛봐야지. 하룻밤 푹 쉬고. 아니! 레오프하인이 포로연대 탈출해버리네, 밤사이에. 좀 쉬려고 짐 내려놓고 발 뻗는 순간 탈출해버리네. 칼같이. 그리고 이제 레벨이 30이 넘었기 때문에 뭐가 되냐, 그게 돼요. 그거 이게 올리기가 한 번에 올리는 게 뭐였더라? 하도 안 하니까 생각이 안 난다. 쭉 가. 한 번에 올리기 여러 번. 레살디라니. 이제 우리가 레벨이 30이 넘었으니까 우리가 장비를 볼 수가 있어요.
놀두르 뿅뿅 복합궁에 뾰족 화살에 장 한손 장검인데 어마어마한 스펙 놀두르 마법 장화. 아니 내 거보다 더 가벼워 보이는데 방어력은 더 좋아. 망토 달린 놀두르 순찰자의 제복, 이거는 내 힘으로 못 들어. 이 옷을 입는 순간 내가 갑자기 땅에 푹 꺼져. 무릎에 힘이 없어갖고 그냥 푹 가라앉아. 놀두르 장식 가죽 장갑보다 제 장갑이 더 좋아요. 나는 위엄 있는 모래시계형 건틀릿 방어력 13. 후드 달린 놀두르 보병 투구. 자, 여러분들이 되게 불편하셔갖고 불편함이 40까지 갔죠? 불편함을 좀 낮춰드려야겠어요. 야, 레살디란 엘프 종족 드래곤의 핏줄을 가진 드래곤의 후예. 아니 그냥 저 옆에서 보면은 얼굴이 그냥 드래곤이야. 드래곤 구경 가자. 드래곤 어딨어? 드래곤 어디 있어야 되는데? 아, 말 타고 있겠지? 뾰족기니까? 안 보인다? 가버렸다? 기분이 상했다? 아, 저기 있다. 아, 드래곤. 드래곤. 자, 드래곤. 갑옷도 이제 비늘 갑옷 입고 굉장히 드래곤 같죠? 얼핏 보면은. 잘 보면은. 자, 이렇게 드래곤. 좋았어. 됐다. 토너먼트에 참가하라. 내 자신에게 배팅하라. 가자, 가자. 닭돼지배. 여기서 거하게 한번. 아, 나 너무 오랜만에 마운틴 블레이드 토너먼트 들어와갖고 나 약간 감이 없는 것 같아. 자, 1라운드 이렇게 가져가고 2라운드 간다. 2라운드도 아, 말한테 차지, 랜스 차징 실패. 저기서 난전하고 있는데 딜 넣고 난전 딜. 무기도 홀드하고 하면 되는 건데 그럼 막 안 하고 있어. 몰드하우에서는 안 되니까. 나 그 사이에 진짜 이 악물고 익숙해져 갖고 이 게임에. 다시 마운틴 블레드 하려니까 내 맘대로 안 된다. 파랭이가 둘. 저 중에 뿅뿅 보내고 창 들어온다. 조심. 이를 단순한 거를 내가 놓칠 뻔했네. 열어 잡고 내가 먼저. 나 네가 먼저구나. 피. 내가 먼저. 오케이. 쉽죠? 간다랑 가자랑 합치면 간자. 3파전? 뿅뿅 창쟁이. 나는 즉 투창쟁이. 넌 아무것도 없는 쟁이. 노방패쟁이 투창쟁이. 원래 실전에서 훈련하면서 숙련도 올리는 거예요. 바로 지급이 그지같은 게 됐는데 무기가. 지금 연습해서 숙련도 올리면 돼. 지금 연습해 마치는 족족 숙련도가 레벨업 뽀뽀 배워주시고요. 너도 한 대 맞고 너도 한 대. 나한테 던진다? 조심. 야, 니들끼리 싸워라. 아니 왜 나만 보고 오는데. 아, 티밍. 자, 헤드샷. 명백한 티밍이지만 이놈은 등짝을 잡으면 돼. 등짝을 보자. 이리야. 여기 쓰면은 등짝 때리면은 등짝 보고 있으면 못하지. 아무것도 못하지 등짝. 대박. 간다. 숙련됐다. 숙련장가 간다. 사회전이에요. 4강전 올라갔습니다. 이젠 또 궁기병 뿅뿅쟁이야. 비겁한 세팅이 나왔는데 마라테 15의 데미지라니. 꼴랑.
비겁자의 세팅. 뿅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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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안 죽었냐? 딜이 몇 대가 들어갔는데 안 죽었다고? 잠깐, 쏘는 속도 무엇? 너 사속 무엇? 야, 너 화살 쏘는 속도 무엇? 잠깐만. 저기, 아니, 롤도르야. 야, 무슨 롤도르야. 아, 뾰족기, 아, 사속 무엇? 잠깐만. 왜 이렇게 급해? 뭐, 난 안 맞지? 내 건 에임도 안 모이고. 빨갱이가 나한테 붙었다? 빨간의 말을 써버려. 장수를 쓰러뜨리려면은 그자의 말을 쏘라라는 말이 있는데 승마술이 높아갖고 나보다 빠른 거 무엇? 저 말 승마술이 너무 높아갖고 나보다 빠르네. 오케이, 하마하라 힙보시키고 자기들끼리 싸우겠지? 아, 편한 영웅 모험가였어. 잠깐만, 뒤로 오지게 안 들어가. 역시 영웅 모험가. 레벨 60 될 때까지 살아남은 이유가 있다. 뿅뿅쟁이 얍세비 뉴비였어. 자, 방패 없는 양손 보병쟁이 대 궁기병이라면 최악의 상성이지. 간다. 이걸로 결승이 아니라, 아까가 4강전이 아니라 4회전이구나. 이제 4강전. 챔스 29만 배 챔스 4강전. 판다, 나 돈 배팅했나? 그냥 화면이 넘어간 느낌인데. 열어 딜. 열어 딜. 아니 딜이 안 들어가네. 열어 딜. 아, 딜이 안 들어가네. 열어 딜. 어흥. 아, 던지지마. 저쪽에서 아군이 어떻게든 버텨주면은 내가 얘는 묶어놓게. 오케이. 너 끝났어. 등짝을 보자. 등짝. 아, 나 코 간지러워. 잠깐만요. 당황하지 말고. 오케이, 아군이 끝내줬고. 등짝을 보자. 등짝. 투척. 꿈쩍꿈쩍 무기 던져갖고. 투척. 아, 코 간지러워. 아, 코 극타임. 코숨도치 대라. 아니, 키를 가져가네. 챔피언 투사가. 아, 정갈 암살자가. 간다. 오늘 몰다워 하다가 서버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레벨업 매치로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결승? 대망의 결승인데, 아, 잠깐만요. 채팅 보다가, 소통하다가, 열면은 그때 딜 넣고, 아, 코 간지러워. 잠깐만요. 결승전인데, 얘 열 거야. 얘 열 거예요. 열면은 딜. 아, 잠깐만. 아, 이러면 안 되는데. 당황하지 말고, 이것이 포라문 만병지왕. 포라문 만병지왕. 야, 무기 바꿔. 이거 못 이겨, 이거. 야, 딜이 저기서 들어오. 어, 잠깐만. 죽는 건가? 아니, 쫀 거 아니에요? 야, 치토스 들고 레벨 업맨 쇼! 간다. 예스. 당신은 29만의 챔피언스 리그에서 승리했습니다. 군중들이 당신의 이름을 연호하며 당신은 자신감에 가득 찼습니다. 명예, 명성과 영광에 대해서 당신은 2천 디나르를 상금으로 받았습니다. 더욱이 당신은 영리하게 자신에게 덮는 거로 만 9,900 디나르를 대가로 가져갑니다. 예스. 안녕하신가, 모험자들이요. 다들 이 벌꿀주 한잔 받게. 뭘 쳐다보는 거야? 아니, 내가 우승 기념으로 벌꿀주를 돌렸는데 그거 먹고 취해갖고 개가 된 사람이 있다? 저기, 내가 벌꿀주를 돌렸는데 감사하라고 돌린 건 아니고 여러분들 기분 좋으라고 돌렸는데 그거를 또 시비를 터는 그런 시청자가 있다? 아니,
짐승인가? 어, 제가 개센 거 아니야? 아, 공속 뭔데? 1도 양단. 아 뭐야, 찌바이 핸드 맞았는데 안 죽는다고? 1도 양단. 이런 쓰레기 같은 놈. 이런. 그가 먼저 당신을 공격했군요. 제 생각에 저 칼과 지갑은 당신이 가지는 게 좋겠어요. 생각이겠죠. 생각이 아니라. 이런 쓰레기 같은 놈. 내가 죽는 것보다 그가 죽는 게 낫지. 보급형 철검을 얻었다. 내 것인가? 냥. 팔아버리자. 아니 분명 죽은 건 보급형 철검이었는데 주점을 나와보니 모닝스타였다? 어, 나도 취했구나. 저 모닝스타가 철검으로 보일 때까지 마시고 있었다. 간다. 빵과 과일. 좋았어. 이렇게 레살디랑까지 다시 되찾고 우리는 이제 일곱 십자가 성체로 향하는데. 가자. 신갈족의 노예상입니다. 이제 여기를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의 나라면 충분히 이 515명이나 되냐? 아 잠깐만요. 아니 무슨 성 하나가 병력이 도시급으로 있네. 아니 515명 살리온 무장 장궁병만 54명이나 있고 54명에서 한 발씩만 쏴도 54발이 날라오는 건데 나한테 살리온 장궁병 87명 있고요. 87명에서 한 발만 동시에 쏴도 87발이 나한테 날라오는 건데. 아니 어, 사기꾼들 아니야 이거. 잠깐만 이거 어떻게 깨라고. 아니 안 되니까 결국은 사기로 마무리 짓는 이 사기단. 어 잠깐만 레벨 온맨. 어 잠깐만 울리게 부대가 동이 트자마자 날이 밝았는데 바로 옆에 울리기 있었다? 지난번에 당신을 만났을 때 다시는 싸우고 싶지 않았는데 오늘은 우리가 유리유리하오. 행복하시오. 그러면 잘 처우해드리겠소. 친절한 고드리기가 친절한 척하면서 명실 때린다? 우린 당신과 끝까지 싸울 것이오. 한다 한다. 오, 아 맵이 잠깐 평지인데 기병만세 군단의 평원 맵인데. 당황하지 말고 간다 간다. 퍼지나라. 돌격왕 울리게 400이 넘는 군대가 있어요. 퍼지나라 퍼지나라. 포진시켜놓고 공병대 빼놓고 딜딜딜. 아 이거 기병 만세 맵인데 이거 너무 기병 만능주의자들이. 어 대평원이야 완전히. 뭐 없어. 이거 어떻게. 저들은 어디서 오는 건가. 이곳에서 오는 건가. 아 우리 언덕 이상하게 먹었다. 이상하면 이상한 대로 또 이렇게 해야지 뭐. 약간 언덕 먹은 각이 좀 숭하지만 하마하라. 모두들 기병으로 싸웠다는 오명을 남기지 마라. 힙보하라. 힙보시키고 헬론 빼고 언덕으로 빼꼼 들어오면은 그거 이제 두드려 패면 돼요. 언덕 빼꼼 두드려 패기 전략. 한다 뿅뿅 쏴라. 아, 잠깐만 비켜봐라. 뿅뿅. 이교도 숭배자는 사자의 기사한테 당했지만 딜딜딜딜. 오케이 이교도 숭배자 한 명 어 사라진 건 아깝지만 딜딜딜딜. 아, 아니 갑자기 나에게서 후광이 광채가. 어 이것인가. 나는 과연 그 이미 태어날 때부터 영웅이 될 자질을 타고 태어난 레베론맨의 머릿속에 이 위기의 순간 뒤에서 광채가 일기 시작했다고 살아남은 병사들이 후에 진술을 남겼다. 역사에 펜도르 역사에 남아버린 광채 사건. 살리온 기사 아직도 좀 나부랭이들 들어오지만 그대로 털리고요. 좋았어. 딜딜딜딜. 찢어먹고 보병대 올라오고
이게 오히려 지금 언덕이 좀 이상하게 돼 있어갖고 이게 득이 될지 실이 될지 모르겠는데 이 언덕에서 한번 가보자. 얘네들 우리가 지금 멀리서 못 쏴요. 멀리서 못 쏘고 이 적들이 언덕을 넘어와야지만 우리가 쏠 수가 있어. 좀 이상하게 포진해버렸어. 자 이제 보병 시프트를 그래서 미리 뺄게요. 미리 빼고 미리 빼라 딜딜딜 이렇게 언덕 넘어오는 애들 딜딜딜. 기병이 아직 있다고? 영주 같은데? 꼬락서니가? 말이 두꺼운 걸 보니까 딜딜딜딜딜 딜 얘네 딜딜 왜 안 해? 딜딜딜딜딜 딜딜 왜 안 해? 딜딜 왜 안 해? 잠깐만 먹히는데 딜딜딜딜딜 딜딜딜딜 딜딜딜 오케이 오케이. 아 여기 대부분은 빨려 들어갔고 보병 시프트 개진됐고 여기 지금 살리온 미늘창병 하나 나대고 있고 근데 한무더기는 지금 보병 시프트에 안 걸리고 정면으로 들어오니까 우리가 뿅뿅 쏴라 다들 뿅뿅 딜딜딜딜딜딜딜딜 한 다음에 먹히기 직전에 먹히기 직전까지 딜딜딜딜 폭딜하라 폭딜하고 먹힐 것 같은 잠깐만 두 명이나 레이번스턴 유기병과 유격병이 두 명이나 이렇게 사망하고 당황하지 말고 아 또 완전 생 언덕인데 언덕도 이런 언덕이 없는데 야 이것은 그 슬픈 전설이 있는 로렐라이 언덕도 이런 언덕이 없네 이거 어떡하지 딜딜딜 당황하지 말고 이거 그냥 기병들이 저기 리듬 타고 그냥 들어오는 맵인데 절로 돌아 들어오겠다고? 포진하라 대열을 갖춰라 적들을 마주 봐라 기병대는 가만히 있고 보병대만 운용하자. 보병대 쉴드를 채공하라 쉴드 쳐. 오케이 한 명 들어왔고 한 명은 먼저 잠식되고 나대네 한 명 나대는 거 저거 일도 양단 꺾고 오 야 완전 뒤먹는다. 앞에도 먹고 뒤도 먹고 이거 난리 났는데 당황하지 말고 딜딜딜 계속 딜딜딜 최대한 열심히. 아니 이걸 돌아쳐갖고 우리가 이걸 대응할 틈이 없다? 진격이다 보병대 들어가라. 이거 들어가고 잠깐 나는 퇴로 확보해야지. 지금 여기 싸울 생각하면 안되지. 퇴로 확보하라. 기병대는 최대한 여기서 어그로 끌면서 보병 시프트 개진 오케이 개진하라 개진하고 아 지금 필멸자 죽었어. 사자기 사태 아까워. 딜딜딜 오케이 딜타임 왔어요. 딜딜딜딜딜딜 딜딜딜 여기서 딜딜딜 여기서 열어야 돼. 딜딜딜딜 딜 오케이 오케이 간다 자 쫙 빠자 쫙 빠자. 아 좋아 퇴로 확보 됐고 딜딜딜 쭉쭉쭉쭉 양쪽으로 갈라지면서 딜딜딜 보병대 더 가고 기병대도 더 가고 쭉 갈라진 거 딜딜딜 폭딜 폭딜하라 폭딜 폭딜딜딜 쌈싸먹어라 딜딜딜딜 양쪽으로 찢어먹어라 딜딜. 아 유기병이 죽긴 했지만 좀 아깝지만 딜 폭딜이에요 지금. 폭딜 구간이에요. 쭉쭉 올라갑니다 지금. 딜딜딜딜딜 폭딜 폭 얘네 다 궁병이지. 얘네 조금 위험해지는데 이렇게 되면은 기병대는 방향 바꿔서 돌격 보병대도 돌격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폭딜러들 얘네 다 이제 그 저기 다 궁수야 올궁수야. 그 다음에 증원군 나타났어요. 얘네가 다면은 먹으면 좋겠는데 얘네 증원군 나타나갖고 요거 조금 조심해야 돼요. 아 그래도 최대한 많이 커트해버리자. 붉은 화살 제조장 장궁병 이래야 돼. 커트 궁병도 돌격 전진하면서 쏴. 커트 얘네 합류하기 전에 쌈싸먹어라 최대한 잘라먹어라 최대한 잘라먹고 얘네 합류하기 전에 그랬으면 좋겠는데 얘네들도 후진하면서 쏘기 궁병대가 잘하는 거 그걸 하고 있어갖고 좀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리 피해가 좀 있는데 지금 요 피해 감소하면서 야 얘네 후열대 왔다 쌈 싸먹어라 쌈딜딜딜 약간 병력교환 가자. 아 17명 죽은 거는 이거 좀 정상적인 상황은 아닌데 요거 지금 얘네 장궁쟁이들 좀 꺾어놔야지
어우 얘 안되겠는데? 잠깐만요. 당황하지 말고 20명 정도 죽었는데 187 남았거든요? 이거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포진하라! 나를 따르라! 이거 언덕 넘어오자마자 목다 버리는 전략으로 가자. 언덕 넘어오자마자 폭딜 넣는 전략. 참아라. 요거 그냥 어차피 적들 중에 울릭도 있잖아요. 찢어 먹자. 안센 누웠어요? 아니 메딕이 쏘지 마. 아까워. 돌격 들어올 때 그때서 뿅뿅 쏴라. 또 빠지냐? 오케이 들어왔다 빠졌다 하는데 좀 전략적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잡아주고 참식하라 잠식하고 랜스 차지가 초반에 들어오고 쏘주고 떠먹이고 그 다음에 언덕 넘어오는 것들 뿅뿅 쏘고. 아 기병대가 또 있어? 우리 지금 말의 벽이 없어. 내가 지켜줘야 돼. 쏴버려라. 응? 아 저기서 적공을 한 발을 쏜다고? 딜딜딜딜딜. 충격 충격이다. 먹자. 공병대 여기까지 전해. 말싸다고? 30대지만 간다. 뿅 날라가 버리고 딜딜딜딜딜. 어흥? 그 다음에 본대, 얘네 본대가 문제예요. 어어 가지마. 아니야 가지마. 자 얘네 조심. 우리 98명밖에 없어. 어 저놈의 지독한 라인 배틀. 저걸 일로 유도하든가 해야지. 그냥은 안 돼. 빠져. 언덕 뒤로 몸을 사려라. 몸 사려. 우리 애들 이미 이제 맷집이 많이 줄어든 게 느껴지는데. 막 거적대기들 걸친 거 막 나오고 애들. 어, 잠깐 라인 배틀 모양이 됐는데 이건 약간 우리가 밑에서 위로 쏘는 불리한 라인 배틀 각이 나왔는데. 어, 이거 허용하지 마. 피해. 빠져. 불리한 라인 배틀은 허용하지 마라. 우리 흑단 장갑 기사단이 죽어버렸네. 딜. 우리 그래도 꼬리에서 조금씩 오케이. 적대 커트해주고 있고요. 꼬리에서 유효타 들어가고 있고. 쟤네 보병들이 아직 있구나. 쟤는 화살 제조장. 붉은 화살 제조장 저거. 레드 플래처. 어헝. 저게 문제야. 퇴. 내가 최대한 어그로를 끌면서 적들의 화살을 낭비시키고 라인 한번 확인해주고 얼마나 오나. 제가 나를 보고 오진 않겠지? 쟤네 방패쟁이가 꽤 많네. 사자의 기사 종자들이 많구나. 잠깐만요. 어 나보고 오는데 당황하지 말고 방패 들이밀고 들어오는 그런 각인데. 아자자 지휘하라. 이거 그냥 밀리는데. 잠깐만 그냥 밀고 들어온다고 이거를? 그냥 이걸 밀고 들어오겠다고? 아 다 당황하지 말고 반격하라. 대응하라. 절대 물러서지 마라. 대응. 어흥 어흥. 나 뒤돌아볼 틈도 없. 아니 나 뒤돌아볼 틈도 없었는데. 아니 잠깐 사자의 기사단 종자가 있었고 이게 약간 어? 당황하지 말고. 자 우리 머릿수는 그래도 잠깐 앞섰어요. 간다. 그리고 언덕 너머에 이 궁병대. 어 그러면은 저기 어 그냥 잠깐 어택당으로 이거 될라나? 될 것 같아요. 잠식하라. 우리 레이븐스톤 유격병들은 근접에 들어가도 대검을 휘두르기 때문에 파괴력이 있어요. 좋아.
참식하라. 저들이 활을 못 꺼내게 하라. 활 못 꺼내고 방패 들고 지금 후토이 후토이 하고 있고, 후토이 후토이 하고 있기 때문에 추격하라. 레이번스턴 하이랜더는 방패 들고 밀어야죠 계속. 오케이, 창쟁이들도 좋고. 활 들고 있으면 그냥 잡아버리고. 활 또 꺼냈다. 활 또 꺼냈다. 딜딜딜 딜딜딜 딜딜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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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돌격왕 울릭을 비롯한 정규군을 박살내라. 근데 우리 사망이 너무 많아갖고 이거 공성은 못할 것 같은데. 박살내버려라. 차라리 박살 안내고 이대로 후퇴하는 게 적들 스폰 속도가 더 느릴 것 같아. 아예 다 죽여버리면은 생으로 쇠빙으로 스폰하잖아. 차라리 이렇게 치명타이 피고 내가 퇴각하면은 한 10명 남짓 남겨놓고 회복이 안 되지 않을까? 간다. 아 좋아요. 이거 결국은 이렇게 이겨내고 한 400몇 명이었는데. 아 고드리기 탈출. 이야 이거지.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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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 멈추시오. 내가 졌어. 무기를 내려놓으시오. 내가 졌어. 입담으로 닥쳐. 너는 무조건 포로야. 자비를 자비 같은 소리 해가지고 했네. 간다 간다. 예스. 아 좋아요. 이거죠. 이거 이거잖아요. 이거예요. 이거지. 자 템템템템. 어 저기 뭐 음식 같은 거 싸구려 팔아. 이거 파는 게 더 이득이야. 과일 그만 먹어. 어, 곡물 그만 먹고. 아 좋았어. 빵 그만 먹어. 예스 예스. 포로 구출은 없지만 돌격왕 울리기 넌 이제 내 거야. 바로 이거는 우리가 공성을 할 게 아니라 내성발톱성 가갖고 성 지하 감옥에 넣어야 돼. 안 그러면 탈출해. 가자 가자. 아, 이야 이거를 안세니가 이거 회복이 안 돼갖고 이거 좀 불안했는데 여기서 이걸 건지네. 간다 돌격왕. 우리 병력은 많이 줄었거든요. 근데 그럴만한 가치가 충분했다. 이거다. 적의 수장을 잡았다. 이제 살리온의 영주들도 술렁술렁 할 거야. 안센 레벨업 했네 그 사이에. 힘 찍어주고 안센 타격하는 힘. 자기 스스로를 지키려면은 한 방 한 방 타격이 일단 들어가야 돼. 야 좋아요. 대박. 야라갈에서 입대 지원자 받고 사리미시 갖고 빨리 빨리 성으로 가자. 본성으로. 푸시에 78명 남은 나를 쫓는 푸시에. 요거 푸시에도 찢어 먹어버려 이거. 응? 뭘 믿고 들어오는지 모르겠는데 무장 장궁병이 22명이네. 아프겠다. 뭘 믿고 들어오는지 모르겠지만 일곱 십자가 성체를 지키러 간다? 어어 이제는 농민군 저기 민병대가 나를 추격하는데 저 뒤에 아항 엘프와인의 부대 믿고 보안관이 저주받을 강도 나으리. 우리 마을 주민들은 충분히 당신께 빌었소. 아니 나는 저기 공격을 한 적이 없는데 당신 마을을. 야라간 마을에서 갑자기 221명의 적군이 우리의 꼬리를 잡았다? 아니 저 당황하지 말고 포진인데 잠깐 맵이 안 좋아요. 빠르게 빠지고 좋아 그래 이 정도는 돼야지. 포진하라 재빠르게 포진하라. 어 더 위로 가자. 더 위로 더 위로 갈 수 있다. 재빠르게 포진하라. 가자 가자 가자.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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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뿅뿅쟁이들 온다. 말쟁이들 온다. 딜딜딜딜. 어어 너무 빨리 오는데. 아 그냥 앞자리에 포진할걸. 하마하라. 빨리 하마하고. 보병 기병. 안돼요 안돼. 모두들 자리를 지키고 포진하라. 아 멸망전 음악이 나와 갑자기. 자 멸망전 아니에요. 우리는 살아남는다. 우리는 모두 고향 땅으로 돌아간다. 대장 부금이 멸망전이 아니다. 오해하지 마라. 오해하지 마라. 저 악사의 목을 쳐라. 가자 가자 가자. 이거 막아내고 우리 퇴각하면 돼요. 간다 간다 간다.
한다. 딜딜딜딜딜딜딜딜딜 위아다 자투 저기 자투 좀 보이고 딜딜딜 잘라내고 더 후퇴 더 후퇴. 아 기병이 다섯 명밖에 없다고 우리가 꼴랑. 오 얘네 그거 있네 말리온 중기병대 있네. 야 이거 털리는데 레이번슨 하이랜더 죽고 드세르 사막전사 죽고 다 죄다 털려버리지 마라 제발. 좀만 더 버텨 옆구리를 이제 집요하게 노려라. 말리온 중기병대가 있어갖고 이거 말리온 중기병 돌격대가 우리들 다 털어버리는 각인데 우리도 딜딜딜 최대한 딜딜딜 최대한 딜딜딜딜딜딜 뿅뿅 쏴라. 이제 노출됐어요. 뿅뿅뿅뿅뿅뿅 뿅뿅 노출된 애들 방패 없는 애들 딜딜딜 하고 타격 주고 빠지면 되거든요. 이거 굳이 이길 생각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타격 주고 충분히 주고. 아 레이번스턴 하이랜더 또 죽고 말리온 중기병대한테 그냥 개털리네. 얘네 쟤네 저기 뭐지 철퇴 들고 싸우거든요. 얘네 중기병대는 흑단장갑 망치도 그렇게 아 전장에 이슬이 되었고. 아 우리 애들 죽는다. 아 이것은 안센이 없어서 자 적들 103명 잘라먹고 빠져나갑니다. 안센이 없기 때문에 지금 싸우는 거는 자살행위에요. 메딕이 없어갖고 문자 그대로 자살행위. 자 투투투투투투 튀는 와중에 자 빨리 일단 울릭을 성에 넣어야 돼. 성에 넣어야 돼. 간다 발톱성. 아니 아 아니 아, 아 첫날 밤인데 이거를 그냥 바로. 아니 우리가 저기 175명의 정규군이 127로 줄어들 때까지 그 모든 걸 감수하고 이걸 했는데 아니 여기서 아 아니 이거 그래서 이거 성에 넣으려고 이걸 가고 있었는데 그새를 못 참고 게임 엔진이 주사위신이 갑자기 나를 질투한다. 레벨업맨이 잘 되는 거를 꼴을 보지를 못한다. 응원은 해주지 못할 망정. 냉소적이다. 아니 하필 도망가도 울릭 잠깐 엘드레드를 팔라고? 아 나 열받았어. 안 팔아 아주 그냥 썩어 문드러질 때까지 우리 지하 던전에 가둬놓을 거야. 야 이거 어떻게 잡았는데 이거를 저걸 도망가네. 야 안녕하신가 모험자요 반갑습니다. 아니 저거를 자 먹을 건 충분히 있고 증집 자리 잡습니까 사내농관님. 사람을 찾는다고. 아니 또노바는 됐고 아 이게 이렇게 자 게임 터지면 안되니까 우리 대전을 많이 했기 때문에 터질 가능성이 좀 있어요. 아 맞다 훈다마을 약탈자들로부터 보호해준다 그랬는데 20코만에서 토너먼트하고 깜빡했다. 너무 정신이 없어갖고. 어 저 훈다마을 어디지? 잠깐 며칠 남았지? 말 털린다고 한게 언젠데? 아 개머네 여기까지 언제 가지? 잠깐만요 당황하지 말고 나는 명예로운 깃발군주기 때문에 저걸 가서 도와줘야 되는데 내가 약조했는데 돕겠다고. 여기 증집병 없고 발란리 지나가는데 좀 조심해야 되고 아 푸시애가 날 보고 다행히 도망간다. 어 다행이다. 아 오지마 오지마. 어 나도 너 싫어 지금. 당황하지 말고 빨리 마을 주민들아 좀만 버텨. 좀만 더 이 약 물고 버텨. 지금 간다. 지금 도와주러 간다. 지금 바로 간다. 간다. 벌꿀주 시원하게 한잔 받으시게. 잘 오셨네. 어? 신갈족 습격자들이 노예 상인들이 포로를 68명이나 가지고 있다?
이런 기회가? 판다! 판갑군 이 추방된 쓰레기들. 오늘 내 손으로 죽음의 군주를 만나게 해주지. 그래야만 한다면 우린 영광스럽게. 판다! 올랑 59명이에요. 쟤네들한테 우리가 뭐 대사 쳐줄 그런 가치도 없어요. 그냥 바로 끝나는 겁니다, 이거는. 자, 저들의 멸망전이에요, 이거는. 이 멸망전 음악이 나오는 이유는 저들의 멸망전, 저들의 위기. 포진하라, 포진하라. 태어를 먼저 갖추어라. 갖추고 카마하라 힙보하고. 걔네들이 먼저 들어와 버렸는데. 어, 괜찮아. 자, 줄 이제야 서도 돼. 하마 하라니까 그거 안 해. 나 하마 넣었는데 이미 명령을 분명히. 저리가. 말재로 그냥 찢어버리고요. 발목 긋기. 딜딜딜. 딜딜딜. 엉? 엉? 당황하지 말고. 쟤네 리치가 길어갖고. 당황하지 말고. 뿅뿅 쏴라. 판다, everyone. 어디 어디 어디. 판다, 저기 한 명 껴있구나. 판다. 저놈은 막탄 데가. 막탄 데가. 아, 뾰족기한테 뺏겼지만. 내가 마지막에 목숨을 끊은 척. 멋있게. 어서 풀어라. 포로들을 어디에 묶어놨지? 크으, 멋있어. 리더라면 이런 카리스마가 있어야지. 간다. 좋아요. 이거 병력 포로 수가 어마어마한데. 한 번에 우리 병력 다 회복합니다. 한 번에. 포로 포로 구출 구출 구출. 야, 누구부터 받을까? 피얼즈벤 허스칼 도끼병. 살리온 무장 장궁쟁이. 살리온 정규병들이 있고요. 이야, 이거 다 받을 수 있나? 다 못 받아. 뺄 거 빼면서 받아야 돼. 수쓰레기, 민쓰레기. 뺄 거 빼면서. 이런 피얼즈베인 중장 척후척후 이런 애들 받아야지. 아, 좋아요. 여성기병. 용병 전사인가? 드샤르 기병 받느니. 근데 싸다. 되게 저렴하다. 농부 받느니 용병 전사인가? 또 그래, 이 정도로 가자. 신여 구출해서 명성 얻고. 반갑습니다, 나리 구해주셔서. 1,000,000원입니다 뭘 해드릴까요? 제 운명은 당신 손에 달려있군요. 나한테 안기려고 했지만 그녀의 미간 사이를 내 손가락으로 눌러서 여기 눈 가운데로 몰리게 만든 다음에 잠깐. 그대를 자유롭게 해준다면 드샤르 공국과의 관계가 호전될 것 같군. 국제적인 이득을 취하겠다. 간다. 아, 좋아요. 그리고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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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실. 아, 방광 방광. 휴, 다행이었다. 아, 큰일 날 뻔. 가는 김에 간식도 득. 과자를 끊었더니 역시 바나나가 최고. 심가라 가서 포로 팔고.
가 아니라 그 마을에 빨리 가야 되는데. 마을 농민들 도와줘야 되는데. 라무니한테 포로 팔고 용병 보병도 있지만 제끼고 템템템템 다 팔고 무거운 긴 거대 도끼 데미지 쩔지만 지나가고요. 시리얼 모래사막에서 모래먼지랑 곡물이랑 막 뒤섞여갖고 곡식을 쌓아놓은 창고에 가봤더니 막 모래폭풍이 막 뒤섞였는데 그걸 그대로 바가지로 퍼갖고 시리얼로 만들기. 가자. 되살아의 환경이 얼마나 척박한지를 보여주는 훈다마을로 가자. 저쪽 부족민들을 구해야 돼. 잘 있었습니까 사령관님? 제가 다시 합류해도 불행하게도 아직 자네를 받아들이기 위한 마음의 준비가 안 되었네. 훈다마을로 간다. 위아다 자투. 소규모 적군단이 안개수렁. 쟤네 안개수렁 지금 먹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원기용 모으고 도적대를 공격하라. 간다 모두들 포진하고 저기 힙보부터 하라. 아 농부는 방랑걷기 사태 죽어버렸다. 나의 시치바이 핸더의 긴 리치로 방랑 흑기사부터 길긴 하다. 시치바이 핸더가 간다. 난전이다 잠시 가라 등짝을 보자 딜딜딜딜딜딜 일도양 아 여기서 포람이 있어야 되는데 오버헤드 스윙이 가능한. 간다 딜 아니 몰다호였다면 3명을 한방에 베어버렸겠지만 그런 시스템이 아니다. 뭐 말타고 여기 안에 천막 안에 들어왔어. 아 잠깐만 아 나 휠 눌러서 아 나 찌르려고 그랬는데 아 나 찌르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무기가 단검으로 바뀌어있어. 아 나 휠 굴렸어.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나 휠 굴려갖고 단검으로 아 좋은 타이밍에 단검을 꺼내들었네 모양 빠지게. 아 나 아 나 큰일났다. 이거 익숙해져야 되는데 다시. 아 몰더 하다가 이거 커맨드가 농부는 그 사이에 쓰러져서 의식을 잃고 당신과 당신 부하들의 칭송만한들만한 전투. 크으. 그들의 호이호이를 거절하고 명예를 얻겠다. 그리고 이 마을의 아들들 한 명을 데려가겠다. 아 좋아요. 음흠. 우걱 바나나 먹고. 어 너무 크다 이 바나나는. 옛날에 막 그런 말도 있었네. 바나나 너무 크면은 그거 사람 먹는 거 아니라고 동물원에 동물들 주는 거라고 그래서 괜히 기분 나쁘게 만들기. 아니 크면은 동물도 먹지만 사람도 먹으면 뭐 먹는 거지. 그걸 굳이 사람 먹는데 그 앞에서 그거 동물 먹는 거라고 그 얘기를 해야 되나? 못된 심보. 나쁜 마음. 작은 마음들이 있어요. 큰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못된 마음. 아 70차가 성체 이거 어떻게 먹지? 아니 바나나를 맛있게 먹는데 아 커서 좋다 막 이러고 있었거든요. 어린 마음에 아 큰 바나나 너무 좋아 막 이랬는데 그거 동물 사료임 막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큰 거는 동물 사료임. 그때 나의 그 말싸움 대응력이 너무 낮아갖고 일침도 못 놔주고
당하고 말았던 나. 사다리를 올려라. 저기서 싸움 일어났고 놀도르 뾰족기가 나대고 나는 밤사이에 일곱 십자가 성체해서 공성... 아 잠깐만요. 아 얘네 또 이렇게 많아졌어. 아 바퀴벌레 같은 것들. 좀만 있으면 사다리 다 올렸는데 이걸 먹지 못하고 빠져갑니다. 다 죽을 순 없으니까. 습격자가 났던가 강탈자가 났던가 드샤르는 잘 안 해갖고 솔직히 제가 기억이 안 난다. 다 좋아 다 쓰기 나름. 간다. 펜도르입니다. 여기서 오케이 놀도르 이실란디르 가문의 정찰병들이 돌교광 울릭 174명 스폰한 거 참교육 다시 가고 있고 얘네 원교육이 모여버렸네. 이거 아 어떻게 참교육하지? 바나나 먹고 얘네 여기 다 몰렸을 때 그때 고드리기 레벨업맨 우린 당신과 끝까지 싸울 것이오. 간다. 적은 우리 두 배? 괜찮아 2배수쯤이야 우리한테 기본이죠. 기본 2배수는 몸풀기용 튜토리얼 수준 마운틴 블레이드 대전략가로서 적들이 2배수밖에 안된다는 거는 아 요번 시험 쉽게 출제된대 뭐 이런 느낌. 간다. 포진하라. 대열을 갖추고 적들의 기병대를 막아라. 어 근데 그 두 배수가 그냥 두 배수가 아니라 라리아의 순찰자들이다? 아니 잠깐만요. 자 이러면 조금 얘기가 달라지는데 라리아의 순찰자들 잠깐 기사단이 포함된 2배수라고? 자 당황하지 말고 아 좋아 쌀리 나 나팔부름 순찰자 딜딜딜딜 쌀리온 기사 딜딜딜 이러면 좀 얘기가 달라져요. 이렇게 되면은 어 이거는 이제 적들의 주력을 먼저 한번 찢어놓고 그 다음에 대응하는 게 올바른 대전략가로서의 자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하들의 목숨을 끔찍히 여기는 살리온 기병 귀족들 여기 아직도 좀 딜딜딜 그다음에 여기 열린 거 폭딜 보병 시프트를 캐지나라. 캐지는데 여기 이쪽 꼬리는 보병 시프트에 안 걸려. 그래갖고 딜딜딜 폭딜딜딜 아 미늘 창병들 폭딜 아 좋아요. 옆구리를 뒤통수를 넣어라. 폭딜딜딜 아 좋아 폭딜 튜토리얼이 정도는 폭딜딜. 하지만 우리한테 안 좋은 거는 저기 그게 부족해. 화살수가 부족해. 이걸 못 이길 건 아닌데 화살수가 부족하니까 적당히 딜딜딜 하다가 143명 커트하고 146명 커트하고 허리케인 커트 150명까지 커트 딱 해주고 빠지기. 아 좋아요. 이렇게 해서 186대 160 비등비등하게 만들어줍니다. 쉽죠? 간다. 언덕을 먹어라. 모두들 대열을 갖춰라. 먼저 포진부터 하라. 빨리 움직여라. 기병들은 앞으로 나오고 보병들은 잠시 키를 비켜줘라. 다들 지금 못 움직이는 것 같다. 키를 비켜줘라. 길 좀 비켜주고 자 당황하지 말고 다시 한번 자세 좀 잡아주고 이쯤에 서야겠는데? 오냐? 좀 오는데? 간다. 오는 거 막지 마라. 자 포로포로 아 뭐야 탱커 저쪽 위에 언덕에서부터 올려놔. 쏘지마 아까워. 쏘지마라. 우리 애들이 좀 기세등등해서 화살 낭비할 각인데 궁병대 이쯤 좋았어. 우리의 포진은 다 갖춰졌다.
들어와. 들어와. 183명이라고. 들어와. 자, 기병대 또 오고. 야, 잠깐 저 언덕 너머로 저 많은 거 뭐야? 어, 자투가 오는데? 뿅뿅 쏴라 위야. 나 자투 딜. 들어와. 우습게 보지마. 들어와. 딜. 딜. 들어와. 한다. 말차로 찢어버려라. 말차로 찢어 그냥. 말차로 찢어. 말차로 찢어 그냥. 말차로 찢어버려라. 어흥. 어, 말 산다고 맞고. 조심조심 조심. 어흥. 잠깐, 누가 뒤에서 날 쏜다? 당황하지 말고. 아니, 누가 앞에서 날 쏘고 뒤에서 말. 어흥. 아, 잠깐, 잠깐. 어. 자동보험자가. 아, 말 산다고. 말 산다고. 말 지나갑니다. 아, 아. 자, 자, 말. 어.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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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지. 자리를 코수하라. 그 자리가 딱 좋음을 깨달아라. 고수해, 고수해. 잠깐만. 자, 자, 가지마, 가지마, 가지마. 당황하지 말고. 자, 깃발 하나씩 찍어주고. 야, 근데 쟤네 궁병이 너무 많은데? 얘네 궁병 라인도 만만치 않은데? 자, 얘는 장궁쟁이들이 왜 이렇게 많어? 맨날. 어디서 이걸 다, 맨날 다 퍼왔대? 아니 무슨 온 국민이 저기 궁병 기마민족인 줄 알았더니 또 궁병민족이야 또 얘는. 얘네는 어디서 맨날 이렇게 갖고 오지? 딜딜딜. 야야, 라리아 순찰자들부터 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 딜딜딜딜딜. 딜딜딜딜딜. 학교 가야 되는데 잠이 안 오니까 딜딜딜딜딜. 뿅뿅 쏴라. 딜딜. 야, 얘네 너무 멋있어. 잠깐만요. 영국 같아. 영국. 영국의 장궁병들 같아. 너무 많은 거 아님? 너무 많은 거 아님? 딜딜딜딜딜. 우리들 저기 탄은 있나? 어, 탄도 없어. 어, 우리 탄 없어. 빠져야 돼, 빠져야 돼. 이미 안 쏘고 저기 손 놓고 있잖아요. 빠져야 될 각이 나왔어. 한다. 아, 얘네는 무슨 활도 많고 막 민을 창병에다가 막 기병대에다가 막 AI만 좋으라고 막 다 해놨어. 사기꾼들. 가자. 아, 좋아. 언덕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넘어와봤는데 너무 좋다. 기병대 저쪽 가서 딱 자리 잡아주고. 보병대. 아, 궁병대. 보병대. 자리 잡으면 되겠네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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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보병대 어디 갔니? 하마하라. 보병대 빨리 들어가고. 궁병대 여기서 한 칸만 벌려. 집중 포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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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딜딜딜. 요번에 딜배틀인데 안 보인다? 적들이 우리 궁병대 시야에서 사라졌다? 아, 오케이. 잡혀버렸고. 제국 소윤노병이 있었네. 라리아 파수꾼들 나이스. 에이스들을 이렇게 먼저 꼬리부터 잘라 먹어야 돼요. 얘는 에이스들부터 노출이 돼갖고. 집중 포화하라. 저쪽에 포화하라. 딜딜딜. 언덕 넘어서 이제 들어온다. 딜딜딜. 딜딜딜딜딜딜딜. 아, 농부 따위 말고 저 에이스들을 잡아야 되는데. 라리아 파수꾼. 오케이. 굿굿굿굿. 이쪽만 따로 쏘라고 그런 명령을 줬으면 좋겠어. 여기 가까운 놈만 쏘지 말고 저 멀리 있는 놈들 쏘라고. 조심 조심 조심. 오케이 오케이. 자, 됐고.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자, 왔다 갔다 하면서 흑단 장갑 망치 또 죽었네. 아, 속절 없이 죽어버렸네 친구들은. 자, 살짝 노출돼갖고 기병대 중에 활 들고 있는 친구들, 투척무기 들고 있는 친구들도 던질 수 있는 기회를 주고요. 딜딜딜. 굿굿굿. 딜딜딜. 오케이. 이거 그냥 저기 뭐야, 뭐 전술이고 뭐고 그냥 화력전인데 우리가 지금 고지를 잘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가자. 저쪽 롱보맨들 이제 무릎은 숨기고 그 위만 상체를 드러내고 있는데 표적지는 좀 작아졌지만
우리는 다수라는 것을 무기로 진격! 진격이다! 이쯤 되면은 돌격이다! 가자!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릉 따르릉 간다! 어그로를 끌어서 어그로를 끌어서 저들이 나한테 어그로가 끌려서 내 부하들을 못 건드리게 하고 나는 먹혔지만 간다! 간다! 쌈 싸먹어라! 잠시 가라! 야! 아 좋아요! 우리 부하들의 피해를 최소화한 상태로 꼴랑 두 명 잡히고 적들의 몇 명이었지? 2배수 380이었나 시작할 때 몇이었지? 나의 또 과대망상 360이었을 수도 있는데 항상 본인의 성과를 부풀리는 경향이 있다. 380명 정도의 적들을 찢어버립니다. 아 고드릭이 탈출 까비. 아 에릭도 탈출했다고? 아니 저기 아니 좀 잡혀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정도면은? 알마 내가 졌어 내가 졌어 그만 알마 나이스. 호전적인 라리아의 영주 알마는 이렇게 내 앞에 고개를 조아리는데 고개를 들라. 그대는 잘 싸워줘군. 풀어주도록 하지. 앞으로 그대가 없다면 우리가 펜도르를 통치할 때 라리아 숲의 치안을 머나먼 대륙에서 넘어오는 자투군대 그 자투평원에서의 자투군대를 누가 맡겠는가. 풀어주도록 하지. 당신은 진정 명예로운 남성이로군. 일은 있지 않겠네. 라리아 클라리온 콜 기사단 나팔부름 순찰자 기사단 단장 공작 알마. 그와의 관계가 21에서 23이 되었다. 예스. 좋았어. 양념 다 발라놓고 다 내 거야 나중에. 다 내 거야. 가자 가자 가자. 아이 좋아요. 포로포로포로 구출구출구출 산쓰레기는 좀 나중에 받고 이렇게 디에브 레벨업. 어흥. 그리고 레살디란도 이제 그거 해줘야 돼. 장비관리 스스로 방어구 강화하기. 알겠습니다. 드래곤의 후예 디에브 인간 최강의 궁병. 이제 하나만 레벨업 하나만 더 하면은 힘 30으로 당기는 힘 10 만렙된다. 그리고 타격과 아주 그냥 디에브 망치에 걸리기만 해가지고 그냥 너도 한방 너도 한방. 그 활솜씨 327 아직 그 레이번스턴 레인저에 살짝 못 미치지만 당기는 힘이 9기 때문에 솔직히 활스킬 뭐 300 이상부터는 뭐 거기서 거기고. 멋인건 간다. 레벨업 뽀뽀 살아남은 병사들 챙겨주시고요. 아 안녕하신가 모험가요. 새로운 모험가가 들어왔다. 오랜만에 돌아온 모험가. 크, 접전이었다. 그리고 이들은 이제 전투 끝나고 나와보면 벙쪄 있겠지. 순찰 중인 기사들 내버려두고 성을 또 포이포이하라. 사자의 기사단을 경배하라. 자 꼴랑 혼자서 뭐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자, 경배하러 갑시다. 들어와봐. 어딨니? 야 알리사한테 알리사가 그냥 투창 하나 던져갖고 찍어버렸어요. 고양이 기사단 또 말은 이제 해방. 말은 해방. 기습 암습이 들어왔었는데 야 이렇게 산쓰레기를 버릴 기회가 온다? 방랑종자 방랑흑기사 북쓰레기 산쓰레기. 자 폐기하는 인정. 사자기사단 저자만큼은 진정한 사자기사단이었다. 아마도 이 시대의 마지막 남은 사자기사단이 아니었을까. 나머지는 다 고양이기사단. 이들은 비겁자들 뭉쳐다니면서. 아 일곱 십자가 성체 먹어야 되는데
찢어먹기 딱 좋은 비겁자들. 군주 앙드레가 이바이런 마을을 공격하고 있다? 아니? 야, 근데 일곱 십자가 성체에 어쩌다가 515명의 병력이 있고 그 중에 궁병만 한 150명 되는 것 같은데 어쩌다 이렇게 됐지? 이거 그러면 고착 상태 아닌가? 서로? 그 체스에서 스탈메이트라고 하는? 서로가 칠 수가 없는 상황? 그리고 대평원에서 마주친 남작 헤러워드. 그는 나를 알아보고 황급히 깃발을 돌리는데 과연 레베로맨은 이 일곱 십자가 성체를 점령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음 시간에 이어집니다. 레베로맨 쇼 간다. 저장 후 종료. 레베로맨 쇼.